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박혜진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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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은 인사. 네. 저희 인사법에 대해서는 네, 네. 익히 듣고 오셨죠? 아, 그럼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KB 금융이라는. 아, 네. KB. 네, 네. KB 하면 네. 이 역대급 이 스타들이 네. 항상 그 쟁쟁한 항상 그 시대에 네. 가장 핫한 스타들이 광고를 찍는데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네. 거는 김연아 네, 선수와 맞습니다. BTS. 맞습니다. 뭐 이승기도 있었고요. 어, 그렇군요. 그만큼 네. 이렇게 이 뜨거운 네, KB 네. 금융을 오늘 네.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KB 금융 어떤 종목인지 소개 좀 아, 네. 일단 KB 금융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국민은행을 가장 큰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그 밖에 뭐 KB 증권, KB 손보 뭐 그리고 이번에 프루덴셜 생명도 인수를 했고요. 어, 그래서 다 포함해서 한 13개 정도의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금융 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금융주 중에 가장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KB가 최근에 M&A나 이런 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하면서 이제 굴지의 국내 대장주로 은행주 중에서는 지금 우뚝 네. 솟아 올랐군요. 네, 우뚝 솟아 올랐죠. 네. 그렇군요. 네. 최근 은행주들 이렇게 네. 흐름이 어때요? 아,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니까요. 은행주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거의 3년 만이고요. 거기 이제 NIM이라고 하는 은행의 가장 중요한 수익성 지표인데요. NIM이요? 이게 이제 네, NIM이라고 이제 Net Interest Margin의 약자인데 아. 그냥 흔히 생각하셔서 그냥 예대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에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은행은 고객의 예금. 그러니까 저희가 저축하는 거 네. 그걸 기반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대출 금리가 있고 이제 예금 금리가 있는데 요 차이만큼이 사실 은행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예금과 뭐 대출 마진을 네네 그거의 금리 차를 이용해서 사실 은행들이 이제 수익성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인데 아, 네. 그래서 사실 예금 금리도 금리고 대출 금리도 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인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요 수익성인 NIM이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 사실 그 금리가 계속 상승했잖아요. 네. 아, 그러면서 이제 NIM이 3년 만에 반등을 하면서 은행주가 정말 3년 만에 님이 네, 그래서 님이 올라가면서 아. 네, 주가도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이제 네. 호재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이 금리 상승 배경과 이 전망도 조금 궁금한데요. 아, 네. 아무래도 가장 밀접하잖아요. 맞습니다. 아, 사실 네. 그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경제가 올스톱 됐었잖아요. 네. 그때 뭐 저희 지수도 뭐 사실은 막 엄청나게 그렇죠. 폭락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어쨌든 경제가 어느 정도 재개가 되면서 사실 지금 경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개선이랑 금리는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고요. 경기가 개선된다는 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라는 건 사실 돈의 값어치거든요. 네. 돈의 값어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경기 개선, 네, 경기, 경기 개선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수급적인 이슈인데 아, 또 수급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아, 뭔지 이게, 압니다. 네, 네, 네. 수급 예, 이게 수급적인 이슈인데 네.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면. 네.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네? 사실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네. 많이 발행이 되면 네, 가치는 네. 떨어지지만 금리는 상승된다. 네, 올라가는, 반대로. 네, 원래 채권은 그 반대거든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미국이 1.9조 달러 이제 슈퍼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잖아요. 네. 1.9조 달러면 하나로 이제 2천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네, 어마어마. 그래서 천조국 천조국 하는 게 아~ 저희가 네. 네, 그래서 천조국이거든요. 네, 네. 클라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2000조에 달하는 지금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시켰고 이게 사실 미국 GDP의 10%가 넘는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의 대부분을 채권을 발행을 할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한국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했고요. 네. 거기에서 한 10조 가량을 채권으로 이제 예, 조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도 너무 공급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부담으로 인해서 금리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 은행 쪽에서는 굉장히 금리가 상승되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이 KB금융이 은행만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네. 다른 쪽 부문에서는 예를 네. 들면 이제 증권
채권 같은 경우 이 제가 이 주유소에서 좀 배웠었는데 아, 금리가 올라가면 네, 네. 사실 상대적으로 네. 이 증권 쪽에서는 호재는 아니거든요. 아,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시고요. 아. 역시 네, 여러분 네. 주유소 보세요. 네, 굉장히 예리한 네. 질문이시고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은 좋아요. 네. 근데 증권은 상대적으로 채권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에서 평가 손실이 좀 일부 발생을 해요. 아이고. 증권주가 금리는 조금 불리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은행을 제외한 부분을 비은행 계열사라고 합니다. 오. 비은행 계열사에 증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손해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고 이런 사실 보험업종은 은행만큼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일단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증권은 지금 거래대금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증권도 사실 거래대금으로 어느 정도 그게 상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은행 계열사도 금리에 상관없이 너무 좋고 네. 은행은 또 금리가 올라서 좋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은행주의 전망은 들어봤는데 어느 정도로 이 밸류에이션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2016년이랑 제가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가 이제 금융지주로서는 피크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거의 뭐 5년 만인가? NIM이 처음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님이 또? 네, 님이 네. 반등을 했고 보통 우리가 님이 반등하는 걸 탑라인이 열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에서 가장 큰 매출은 순이자 이익이에요. 근데 님이 올라가면 이 순이자 이익이 많이 증가하게 되니까 탑라인이 열리게 됐고 그때 2016년도에 조선, 해운, 건설업들 그 금융이기 때문에 많이 좀 구조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실화도 많이 되고 그때 은행 들이 대손 충당금을 많이 떠안았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조정이 쫙 되면서 대손 비용이 좀 비약적으로 감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안정이 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예를 들어 한 건설사에서 뭐 한 1조 원 정도 부실이 발생할 것 같아서 1조 원 정도의 충당금을 쌓아놨는데 네. 이 회사들이 뭐 알아서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충당금이 환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대손 비용이 YY로 25%씩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데 쏟아져 네. 나오죠. 네. 아 대손 비용이라는 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실에 대비 비하는 네. 충당금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충당금을 쌓는 걸 우리가 전입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충당금을 쌓아놨는데 이 회사가 너무 괜찮아져서 충당금이 다시 은행 이익으로 돌아와요. 이게 이제 충당금 환입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으로 처리해놨던 게 다시 우리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NIM도 님도 반등하고 비용이 감소하니까 은행들 수익성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개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네. 네. 엄청나게 꺾였군요. 그렇습니다. 18년 이후로 금리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은행주도 줄줄줄줄 이제 내려오다가 2021년이 돼서야 드디어 금리가 상승하고 님이 반등하면서 은행주가 이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스토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탑라인이 열렸고 네. NIM이 반등하면서 그다음에 올해도 사실 대손 비용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게 감소할 개연성이 큽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제 뭐 PER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뭐 그쵸. 어떻게 지금 현재 잘 평가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사실 그때 이제 PBR 기준으로 네. 0.63배까지 올라갔는데요. 근데 지금 은행들 PBR이 0.3배대입니다. 이게? 네. 완전 여긴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은행들이 좀 굉장히 박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네. 하지만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지금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올랐을 때 0.63배였는데 지금은 뭐 0.3배대여서 좀 굉장히 부담 없는 지금 구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PBR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금융주는 왜 이렇게 낮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아, 이게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긴 한데요. 금융주가 좀 성장성이 많이 제한되죠.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금융지주도 진짜 뭐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이 좀 매출이라든지 이익 개선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금융지주가 40조의 자본을 가지고 ROE 한 8% 9%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무거운 자본을 가지고 그 정도 수익성을 내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거기서 한번 디레이팅이 됐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이제 인터넷뱅크들이 진출을 하면서
이 영역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런 또 우려가 최근에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주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KB금융일까요? 뭐 하나금융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뭐 우리나라의 쟁쟁한 지주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KB금융을 좀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개선을 동반하는 금리 상승이고 이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할 때는 대장주가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KB금융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가는 놈이 더 간다. 좋을 때는 가는 놈이 더 간다. 약간 대장주.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KB금융이 좀 가장 많이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2016년도에도 그랬었고요. 네. 역시 가는 놈한테 투자를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달리는 말에 네. 올라타야. 역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네, 명언을 오늘 또 남겨주셨는데 네. 이 사실 굉장히 좋은 징계를 저희가 정말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투자를 할 때는 또 스마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걱정거리, 우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관련해서 저희가 걱정해야 될 것들도 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카카오뱅크가 아마 올해 상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스뱅크, 뭐 K뱅크, 인터넷 그렇지.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터넷 뱅크들의 가장 큰 경쟁력은 플랫폼이랑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은행을 가지 않아도 모든 대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강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시중 은행들한테 위협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중 은행들이 앞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는 앱의 편의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 깔아놓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카카오뱅크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 시중은행 비즈니스 모델이랑 다른 게 크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초우량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신,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터넷뱅크의 설립 취지는 4에서 6등급 되는 중신용자들한테 너네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알맞게 금리를 산정해서 좀 대출을 해줘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인터넷뱅크들이 똑같이 1에서 3등급 이런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뭐 여신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게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업계 전반적으로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게 좀 남은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우려되는 이야기까지 또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 또 어필 시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KB금융 어필 시간! KB금융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국내에서 가장 큰 금융지주이자 사실 은행을 제외하는 비은행 계열사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가 너무 오랜만에 반등을 한다면 진짜 대장주가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KB금융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또 멋지게 깔끔하게 또 어필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이 탑스타들 광고도 많이 하고 네.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금융주에 투자하실 거면 이 대장주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 하지만 우려할 사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시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에 한 종목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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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누르고 구독도 누르고